현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돈말씀의 백종화 해설위원과 홈팀 경주 한수원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김민준, 가소련, 서명식, 손경환, 김영남, 조우진, 이재한, 김찬희, 공다휘, 서동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청주FC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정택, 이민영, 강영종, 한승욱, 신재훈, 김재형, 김시우, 강홍식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해가 막 강하게 내려쬐진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간치고는 좋은 날씨에서 경기를 치를 것 같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녹색 유니폼의 경주 한수원, 자 오른쪽에 남색 유니폼의 청주 FC가 자리합니다. 날카롭게 연결이 되는 경주인데 청주 입장에서도 이제 사실 이번에 길게 나갔어요. 자 박스 근처에서 볼은 떨어졌는데요. 순간적으로 이번에는 네. 휘슬을 올리지 않았고 마지막에 발끝에 건드려봤던 신재훈 선수인데. 자 정규진 골키퍼가 안쪽으로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소련의 로빙 패스 박스 안쪽까지 순식간에 마지막에 유재호가 밖으로 처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뒤쪽에서 이제 가소련 선수 밀집 수비를 보여주고 질식 수비를 보여줄 때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공격을 풀어 나갈지를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김상재 골키퍼가 이제 쳐내는 펀칭하는 순간에 김찬희 선수와의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이 장면에서 김찬희 선수도 이제 볼만 보고 뛰어 들어가다가 이제 좀 부딪히는 장면. 지금 김상재 골키퍼는 수비 구성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 수비가 굉장히 촘촘해요. 현재 뭐 버스를 세운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지금 이번에는 잘 끌어냈죠. 하지만 동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중앙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한승욱 넘어지면서 패스 연결. 자 어드밴티지 적용됐습니다. 김시우 그리고 오른쪽 자 강영종이 안쪽으로 깊숙하게 오르면 슈팅! 자 순간적으로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던 청주FC 역금으로 때립니다. 그렇죠. 지금은 손경환 선수의 실수에서부터 나왔던 장면인데 네. 청주가 볼을 뺏어내고 난 이후에도 속도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또 날카로운 슈팅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강영종 선수의 굉장히 도전적인 패스 하나가 그렇죠. 자 경주 한수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굉장히 또 잘 잡아주면서 볼 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자 신재훈의 패스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있어요. 왼발 그 슈팅! 아하! 여기서 비나갑니다. 강홍식. 아 이번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슈팅이 나오고 말았어요. 강홍식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잘 열어줬고 네. 그리고 땅볼 크로스 그대로 다시 한번 돌려주는 김재영 선수였는데 아 논스톱으로 처리했던 그 슈팅이 아 너무나도 골문을 벗어나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역시나 김재영 선수의 빠른 스피드 그리고 너무나도 청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전반전에서의 이제 장면이 지나갔고 일단은 네. 아쉬울 수 있어요. 무조건 아쉽죠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빠르게 잊어버리고 다음 플레이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경주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오른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조우진 다시 뒤쪽 선택 아크 정면 공다휘 어느새 라인을 굉장히 내려선 청주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아직 있어요? 반대편! 크로스바를 넘어 인석환 볼을 키핑해 놓으면서 중앙 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패스, 박스 안쪽 자 접어놓고 마지막에 발에 맞고 왔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청주 FC의 공격. 네 이번에도 김재영 선수가 사실은 이제 오른쪽으로 치고 가는 듯한 몸 동작을 살짝 보여주면서 가소련 선수를 속이려고 했는데 네. 아 가소련 선수 끝까지 자 왼쪽에서 프리킥 인석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아하!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던 유재우의 헤더. 그렇죠. 확실히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유재우 선수의 머리 청주에게는 굉장한 무기거든요. 네. 아 이번에도 조금 어려운 자세였지만 잘 맞춰냈는데 이 헤더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네요. 홈에서 우선 패스 연결됐고요.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아하!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주가 측면 이제 박스 근처까지 오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이 안쪽에서 막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네. 이렇게 김찬희 선수의 헤더 같은 장면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크로스 장면에서 선수들을 확실하게 상대 선수들을 확실하게 마크를 해주면서 머리에 김영남의 패스 뒤쪽 내준 이후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립니다. 김민준 크로스 서동현 굴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서동현 선수가 슈팅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방해가 조금 거의 없었거든요. 이만 계속하는 시간보다는 공격하는 네. 시간이 중요해요. 자, 김재영이 빠르게 중앙 쪽으로 볼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한승욱 슈팅! 자, 몸에 맞고 아직 있는데요. 혼자서만 꺼놓고 오른발로 반대편 길게 띄웁니다. 조우진 정말 마지막 공격인 것 같죠? 자, 손경원 왼발로 낮게 수비가 마지막에 끌어냅니다.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경주한 수원주구단과 청주FC의 경기 현재 스코어는 0-0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두 팀이 모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청주FC, 화면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손경환 오른발 높게 띄웁니다. 펀칭 어렵게 오른쪽 측면으로 볼이 갔는데요. 정태쿤 잡아놓고 크로스도 한번 높게 띄웁니다. 헤딩! 어허!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이번에는 일단 뭐 먼저 손경환 선수의 프리킥 장면을 보자면은 조금은 꽉 채웠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분 보충하셨죠? 네. 왼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트래핑. 자, 왼발. 굉장히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서동현.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확실히 이제 저 베테랑의 노련함이 나오는데 네. 끝까지 이제 등을 잘 져주면서 볼을 컨트롤 해주고 그대로 이제 볼이 떨어지기 전에 논스톱으로 슈팅을 만들어냈던 실수는 있었던 장면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수비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좀 성공적인 수비 전술을 오늘 꺼내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손경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뒤쪽! 어허! 첫 골이 드디어 나옵니다. 주인공은 서동현! 아, 그렇죠. 이렇게 박스 안쪽에서 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네. 앞쪽에서의 이제 코너킥 상황, 머리에 맞고 동료의 머리에 맞고 굴절된 볼 서동현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서동현 선수. 지난해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던 서동현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개인 득점 순위 경쟁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개인 득점 순위 경쟁에서도 그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리그 7호 골을 기록한 서동현 다시 보실까요? 자, 코너킥 상황 이후에 자, 혼전 상황에서 본인 앞에 떨어진 볼을 서동현이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자 김상재 골키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리그 7호 골. 자, 서동현 선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실점을 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뭐 청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자, 인석환의 로빙 패스 그리고 박스 안쪽 살짝 바깥쪽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중앙 쪽까지 있어요. 그대로 골! 곧바로 동점골! 네. 저는 1대1이 됐습니다. 득점을 만들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경주. 청주 입장에서는 이른 타이밍에 동점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주 입장에서는 이 신재훈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다시 한번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신재훈 선수의 동점골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아, 서원상 감독의 교체 카드 이후에 순간적으로 청주FC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우선 이 장면. 자, 김시우 선수의 패스 굉장히 또 잘 내줬어요. 이동현 선수가 내줬는데 그렇죠. 여기서 일단은 사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욕심내지 않았던 김시우 그리고 마지막에 신재훈의 마무리까지 청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변화를 통해서 역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네, 혹시 이 경기를 로빙 패스 시도합니다.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이동현 뒤에 따라가줘야죠. 이동현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뒤쪽 선택 크로스 올라갑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 있어요. 있어요. 정규진 골키퍼. 아, 이번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아쉬운 슈팅이 나왔어요. 네. 네,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갔던 청주 FC 황지웅이 다시 높게 붙입니다. 연결됐어요. 아크정면까지 공다휘. 자, 지금 왼발 슛. 이번에는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지금 서동현 선수는 청주FC 수비진에 발에 맞고 볼이 왔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아니지 않냐. 상황에서는 높은 이제 이런 크로스보다는 좀 낮고 빠른 크로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좋아요. 자, 청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왼쪽으로 찔러준 이후에 왼발 슛! 골! 역전골 청주 FC. 스코어는 2-1이 됐습니다. 아, 청주가 이렇게 역전골을 만들어내네요. 아, 김재영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 사실 경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쉽게 볼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침투해 가던 이제 김재영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고, 그대로 왼발 슈팅을 통해서 이제 반대편 포스트를 가르면서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재영 선수가 곧바로 패스를 받는 이후에 왼발로 그대로 슈팅을 기록했고요. 정규진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볼을 뺏긴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경주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김재영 선수의 논스톱 슈팅이 굉장히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가르면서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청주 FC 이 화력이 있고요. 이 한 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경주 한수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멀티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네.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서번 마음 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황지웅이 달려가면서 크로스 올립니다. 수비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자, 탭핑 왼발 슛! 골절! 자, 경주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경주는 볼을 가져오게 되면 기회를 가져오는 경주 한수원. 아크 정면까지. 아, 연결됐어요! 김성택! 어허! 경주 한수원의 공격이 상당히 매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빨라요. 빨라요. 반대편 동료 있어요. 패스로 연결하지 못했던 청주 FC. 그렇죠. 이번에는 반대편. 자, 서원상 감독이 이 승리를 지켜내기 위한 교체 카드를 마지막에 꺼내 들었고요. 자, 결국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경주 한수원 축구단과 청주 FC의 2022 K3리그 14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2-1로 자, 원정팀 청주 FC가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